유튜브 지금도 구독해 주세요.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제 떵게요. 개떵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삼계탕. 삼계탕. 네, 몸보신 좀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맛있을 것 몸보약 될 것 같아. 네, 이제 많이 끓였으니까 좀 끓게요. 네, 김치장이랑 네 준비했습니다. 덕분이 보냈네.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너부터. 이렇게 품 될 것 같아. 응, 같이. 같이 이렇게 하나 해서 하나 둘 셋. 와우 좋지. 날개가 좀 그렇긴 한데 국물도 넣고 일단 이 정도? 응. 육수는 이 정도? 그렇지. 우리 형 거? 좀 더 도와주세요. 이제 같이 하나 둘 셋. 자 오케이 됐습니다. 좋았어. 형 국물 여기서 푸면 된다. 아 오케이.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삼계탕 이렇게.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얼추고. 근데 형, 응? 말랑말랑해? 뼈는 어디다 놔두냐고? 뼈가 녹아버리네. 아, 뼈가 녹을 정도야? 뼈가 녹아버리는데요 그냥? 엄청 말랑말랑해졌네. 뼈가 녹아버려가지고. 와. 맞지? 진짜 말랑말랑하네. 뼈가 부러져. 뼈가 엄청 뼈가 부러질 정도인데요? 봐봐요, 뼈가 부러졌어요. 한번 먹으면 안 돼 이거 뼈. 조심 먹어야겠네. 엄청 오래 그거 했구나. 맛있어요. 아 우리 대진님 오셨습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와 우리 대진님 또 100개를. 여러분 다리, 어 다리 한 접시 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퍼퍼살 좋아하시는 퍼퍼살 드려야겠다. 딱 제가 찍어가지고 김윤장에 이런데 퍼퍼살 딱 아 하세요. 와 최고 최고. 아 대진님 또 100개 고맙습니다. 와, 대진님 어제 맛있었는데 대진님. 아 감사해요. 아, 진짜 밥맛 없고 이럴 때는 삼계탕 한 그릇씩 먹어야 된다. 와 파김치 무정치다. 와 파김치 다 돌려가지고 맛있네요. 삼계탕 옆에 김치전이랑 두부 부침이요. 아 몸보양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도 네. 삼계탕 좋은 거 드시고. 아 태진님 또 100점 고맙습니다. 와. 나이트 고맙습니다 태진님. 가투유. 아 아이디가 너무 귀엽다 태진. 네 메뉴 동생이 정해줘가지고 저도 모를 때가 있거든요. 무조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항상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응. 이거 이상한 거 나오면 저도 이제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맛있는 거 주고 또 중간에 이런데 와사비 그 초코파이 또 뿌려주고. 부단하긴 하다 형. 좀 처음에는 맛있는 거 줘야죠 당근. 처음만큼 열심히 하라고. 뼈가 너무 잘 뿌려져요. 그냥 뼈까지 씹어먹는 삼계탕 아니야? 그런가? 뼈가 왜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근데 너무 맛있다 그래도. 네. 아, 국물 진짜 맑아요. 한 입만 재밌었어요. 김치가 느끼할 때 김치 준비해야 돼 여러분들. 네. 오늘 갈치김치랑 필요한 말이라. 갈치김치 가운데 놔줄까? 아니 괜찮아. 그래도 김치를 김치전에 좀 놔둘게요. 3일 뒤에 한국 갔는데 삼계탕 먹으러 가야겠다. 네 놔줘 파김치. 아 형 괜찮아.
삼계탕 진짜 여러분들 많이 드세요. 삼계탕. 와, 퍼퍼살 큰 거. 퍼퍼살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퍼퍼살 매니아다. 와. 와, 괜찮네. 죽이소 죽어. 너무 부드럽다. 와, 퍼퍼살 김치에 채자 먹으면 좋아요, 여러분들. 퍼포스 같은 거 김치나 먹어야지. 맞죠? 아, 우리 마사님께서 50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 고맙습니다. 아뷰. 후식은 베스킨라빈스 먹습니다. 어, 룽키님도 100점 고맙습니다. 어, 이렇게 아, 많이 주세요 또. 응? 룽키님께서도 나 열무김치 해가지고 그런데 싸가지고 닭이 참 작긴 작아요. 거기다 딱 닭죽. 와, 아주 제대로네요 여러분들. 그냥 형 벌써부터 힘이 넘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주체를 못 하겠네. 와, 죽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죽을 국물에 살짝 해가지고 이거 기름장 찍어 먹어요 여러분들. 네, 기름장에다 해가지고 아, 이번에는 파김치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먹고 나서 진짜 와, 이렇게 먹고 나서 와, 일을 되겠는데 진짜. 아, 이게 소금장이야 이거. 예. 참깨로 해가지고 소금장 한 거예요. 간장 아니에요, 간장. 여러분들 간장 아닙니다. 이게 뼈가 금방 발라지다 보니까 먹기가 살짝 그렇네. 맞지? 그러게. 난 그냥 뼈까지 씹어 먹는 것 같다 느낌이 살짝. 진짜 뼈가 어떻게 이렇게 말랑말랑할 수가 있지? 오래 끓여서 그래. 오래. 힘을 살짝 주면 부셔져요. 오래 끓여서 그래. 맞죠? 저 오늘 잘생겼다고요?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 잘생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 와, 우리 담비아야님이. 야님, 114! 114를, 와. 114를. 어? 유튜브 팬님도 113을. 아, 무슨 날입니까? 고맙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담비님.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유튜팬님 123 고맙습니다. 하트 잘 먹을게요. 몸매 관리 비결이라는 거 이렇게 건강식도 한 번씩 먹어주는 거.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혓바닥 깨물 뻔했어요. 어제 보양식 좀 먹어달래 해가지고 오늘 바로 준비한 거거든요. 저도 베스트팩으로 나오면 즉석식품 하던 거 시켜 먹었는데 뼈를 잡기만 해도 바삭해져서 먹다가 짜증났던 기억이 있다고. 말을 지금 딱 그거예요. 너무 맛있긴 하는데 너무 막 부셔져가지고. 맞아. 아유, 웅키님이 222개. 우리 웅키님 뭐 드고 싶으십니까? 아, 고맙습니다 웅키님. 응? 아, 웅키님. 아, 감사해요. 진짜. 후식은 베스킨라빈스고요. 삼계탕은 삼계탕 집에 왔는데 샀거든요. 이제 닭죽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이제
주의 진짜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삼계탕에서는. 저는 뿌려두스에 그 나온 사람 중에 닮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죠? 형 닭다리 먹어보지도 않은 닭다리가 없다. 닭다리 집지도 않았는데 닭다리가 없어요. 어떻게 된 부분인지 모르겠네요. 와, 죽 제대로다. 죽 제대로 여러분들. 와, 이건 진짜 맛있다 이거. 김치전. 아, 김치전. 예. 딱 잘라가지고 김치전. 너 추가 김치전? 어. 김치전. 너무 맛있던데. 아, 김치전. 여러분들, 아, 김치전. 네. 와, 여기 김치전인데. 김치가 왜 없지? 김치가 없어요. 김치전 맞나, 이거? 김치가 없는 김치전은 또 처음이네. 고춧가루 그거 봐봐. 고춧가루. 아~ 고춧가루 전인가? 그런가? 나 김치 보이네, 여기. 아, 동생 삼겹탕 하나 더. 뜨겁다, 뜨거워. 어, 제대로예요. 네. 몸에 좋은 산삼을 넣어줬네. 와, 산삼. 여기가 진짜 센스가 좋네. 산삼은 먹어야 돼. 맛없어도 먹어야 돼. 산삼은 먹어줘야 된다, 이런데. 어우, 인삼이네. 아, 산삼이 들어있을 리가 없지, 생각해보니까. 아, 거북이님, 150개 고맙습니다. 배고픈 거북이님, 기복이님, 거북이가 아니라. 아, 우리 기복이님 고맙습니다. 기복이님, 150개나. 고맙습니다. 오늘 삼계탕 좋아하시는 분 많구나. 삼계탕 좋아하시는 분들 많네. 아프리카에서 이렇게도,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자주 먹어야겠습니다. 이러다가. 저는 이제 두 끼죠. 네. 두 끼, 두 끼. 딱 집어가지고. 그런데. 아, 딱 이렇게 큼직큼직한 거? 김치 딱 하나 올려가지고. 아, 상하차는 지금 안 하죠, 이제? 너무 맛있다. 와. 네, 이거 시킨 거예요. 만들기에는 만들어서 예전에 먹었었거든요. 근데 맛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 거는. 대박. 아, 그거 저 주세요, 껌떼떡님. 이거 쉽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엄청 맛있네. 저희는 BJ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시켜 먹어도 맛있는데 가서 먹어도 맛있어, 삼계탕은. 맞아, 가서 먹어야 좀 맛있긴 해. 이런 나 겉절이 같은 게 또 괜찮을 수가 있어요. 삼계탕은 어디 가서 먹어야 맛있어요? 다음에 막창도 해주라고. 막창 좋죠? 막창 좋죠. 삼계탕 어디서 먹어야 맛있지? 개고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아, 돼지님 50개 고맙습니다. 돼지님. 어, 다들 고맙습니다. 유튜브에서 오이씨. 오이씨. 후식은 베스킨이에요. 하나님 보고 잘 보고 있다고, 유튜브에서. 아, 고맙습니다. 오늘 근데 삼계탕 김치가 좀 맛있어야 돼요. 김치가 맛있다. 저도 계곡에 있는 삼계탕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만두전골. 만두전골은 어떤 게 다른 거예요? 만두국이나? 만두전골이 이제 좀 더 야채 들어가서 만두전골인가? 뭔가 깊은 맛이 있지 않나 더? 아, 육회 먹방. 나중에 한번 육회 한번 엄청 크게 차려고 한번 먹을까요? 좋지. 맞지? 응. 하이! I love you, 덩깨. 김치전이나 김치랑 같이 해서, 네. 아랍어 읽어주세요. 궁금하다고. 저희는 영계 국어라서 한글도 힘듭니다. 아, 우리 끙님께서. 천호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인삼은 맛없네요. 나는 인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안에 그 대추. 대추 못 먹어요, 저. 대추 힘들지. 대추는 좀 먹기가 좀 들어요. 아, 만두전골 좀 맵게 나온 거 만두전골이래요. 저희는 먹방비리 하면서도 모르는 게 많네요. 그지. 우리 홍삼 대용부님 또 함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투 알라비 덩게. 아, 미투. 아, 먹으라 주는 게 아니에요, 대추는? 이게 뼈까지 녹아버리니까 뼈까지 씹어버리네, 이게. 잘 씹어야 돼요. 뭐, 먹어도 죽진 않지만은. 와, 우리 형님 또 50개를, 5,000원을. 5,000원 고맙습니다. 아듀. 아, 대추에서 국물이 우려나와서 그래요? 아, 저는 여기 있는 거 다 먹는 건 줄 알았어. 아우. 여러분들, 저, 저희 막 몸보여가는 것 같아요. 어떡하냐. 이거 먹고 방송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송 열심히 하지란 거야. 아, 우리 대진 너무 쉽게 고맙습니다. 와, 오늘 대진 오늘도 엄청 많이 주시는데. 개불 없는 먹어드려야 되는데, 개불. 소스예요, 이거. 기름장. 네. 똥끼님 벌써 이수 닮았다고. 저 이수 노래도 잘합니다, 시도메이스. 다 잘하지, 우동생 노래도. 저 노래 그냥 여러분들. 응? 잘해요. 아, 우리 방윤이 2000원 고마워요. 은행 안 들어있어요. 그러게, 은행은 안 들었네. 아, 우리 꽁님, 많은 후원을 고맙습니다. 아, 우리 꽁님. 아, 많은 후원도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네, 오늘, 와, 고맙습니다. 아, 하나의 컨텐츠 재밌어요. 제가 마지막에, 아, 그 막,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먹고 있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소고기가. 웃어야 되는데, 웃음이 안 나왔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와, 형 이렇게 땀 많이 흘리는가? 어, 원래 형은 이렇게 건강 음식 먹으면 땀 많이 나. 나는 왜 안 나지? 너무 뜨거워가지고, 혼났습니다. 웃질 못했어, 마지막에. 그냥 삼계탕 금방 먹네요. 나 우리 박윤 2000원 고마워. 귀엽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마리 이게 작은 닭이 가지고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데. 어, 한 마리가 왜 남지? 형? 응? 모르겠다. 분리돼서 그런가? 와, 드디어 다리 먹어보네. 나 다리를 먹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 와, 다리 바로 나오네. 그래도 그 밥이랑 해서 먹죠, 좀 이따가. 네. 아, 우리 로즈님 5,000원 고맙습니다. 힘내요. 악플 챙겼으면 말이야.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불리면 안 되면 싹 빼버리는데. 뼈가 분리가 너무 쉽게 된다. 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목이 있구나, 이게. 아니구나. 입에 들어가면은 뼈가 부셔져요. 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뼈가 부셔질까봐 천천히 빼요.
찍어가지고. 개떡님은 몇 살이냐고요? 전 27이요. 닭다리 왜 이렇게 많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도구님 이렇게 많습니다. 와 2만원! 와 우리 형님 와. 고구님 땅님 결제 처음이에요 방송에서. 와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와 잘 먹겠습니다. 아 고구님 고맙습니다. 결제가 처음이시라고. 저희한테 주시는 게 쉽지 않죠. 돈 나간다는 자체가. 그죠. 더 좋은 방송을 하라는 의미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떵크삼키는 이번 주에 갑니다. 네 이번 주 가요. 또 잘 준비해가지고 잘 찍고 올게요. 놀자님 또 내게 팬가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죠 당근. 네. 아니 이거 저희가 그 끓인 게 아니라요 이제 시킨 거라서 안전한 닭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가니 한 번 먹어요. 앞에 분 되게 처음이에요. 아 두 개 또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동생 다리 하나 먹을래? 어? 웬일이가? 다리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갑자기 다리가 몰려있어 형한테. 방송이라고 챙겨주지만 하는 척하지 마세요. 실제로 챙겨주세요 형님. 에? 야, 이벤트 관리 좀 해보자. 아 우리 집 아기님께서 100개를 100개 우리 아가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유 최고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랑 만날 때는 거의 몸에 좋은 거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몸보약 여러분들. 예. 그지. 몸에 좋은 것만 먹는 것 같아요. 저희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예. 아버지 좋아하는 쪽 몸에 좋은 걸로 먹습니다. 몸에 좋은 것만. 형은 만약에 삼삼이 50만원짜리 삼삼이 있어. 여기다 넣을 거가 말 거다 솔직히 생각해서. 형은 그냥 먹는다. 그냥 먹어? 원조 그대로. 왜냐면은 이게 국에 끓이면 더 좋을 수도 있죠. 좋긴 한데 그 원조 자체로 딱 먹고 싶어요. 딱 그 상태로. 근데 저희는 뭐 건강한데 저희가 먹기보다는 저희 아버지 주겠죠. 아, 한 개 고맙습니다, 123사님. 떡기는 못 먹는 음식 없을 것 같다고요? 진짜로? 아니, 저도 가릴 거 많아요. 네. 근데 내 친구가 그러더라. 왜? 나도 진짜 안 가리는 편인데, 네 동생은 진짜로. 아, 잘 먹는데? 너무 잘 먹는데. 자기도 웬만해서 안 가리는 편인데. 아, 우리 영건님 또 고맙습니다. 아, 콜라. 아, 이거 날 먹고 나서. 아니, 저희는 원래 하순 살았는데, 이제 광주로 이사왔어요. 네. 아 방송 잘 보고 있어요. 고마워요. 죽이 먹지도 않았는데 죽이 거의 없어요. 밥 말아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밥 말아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죽을 먹지도 않았는데 죽이 없어요. 아, 이렇게 또 고맙습니다. 외국분들 많이 보신다. 와. 아, 오이씨랑 하이 한번 해줘, 형. 형이 또 멘트를 또. Hi, my name is Kevin. Kevin, Bear. 아, 시작 멘트 좀 해주라고. 아. 잠깐만요. 이거 치에스 좀 먹고. 아, 살 것 같네. 저 못 먹는 거요? 저 이제 닭발 먹어요, 닭발. 지금 먹지 마.
개똥인 나만 해주시라니까. 개똥입니다. 바로 거의 한 시 반 정도 끝난 것 같아요. 두부즈 맛있다, 형. 두부즈래요. 두부즈 맛있어. 아, 꼬님, 3만원은. 오빠도 진짜 맛있게 드세요. 저는 이제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맛있게 드시라고. 아, 학생인데 이렇게 쏘면 어떡해요. 아, 그러게요. 공부 열심히 할 때. 저희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그래도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아, 꼬님, 화이팅 하시고요. 공부. 맛있는 거 사드세요. 예. 주지 말고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맛있지? 하나 더 줘. 근데 다 먹어서 참았다. 진짜 알지? 맛있네. 다 먹으러 참았어. 짭조름 많이 간이 다 돼 있어요. 비스킨 신메뉴 뭐 나왔어, 여러분들? 신메뉴가? 시험 공부 너무 어려워요? 저희는 진짜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항상 그 시험이, 아니 그 학교 시험 보면은 이제 성적이 이제 우편으로 해서 오잖아요. 아빠한테 안 혼나려고 항상 우편 숨겼는데. 그냥 아빠가 항상, 야, 지금 올 때 되지 않았는데, 안 온다. 선생님한테 전화도 왔었는데. 이러고. 응. 몰라? 막 이랬네. 아, 수레기요? 잘 숨겨야 되죠. 그러다가 제가 딴 데 숨겼는데 걸려가지고 혼났었어요. 왜 숨겼냐고. 제가 똑같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가끔 이제 떡게 가방 딱 뒤져보면은 성적표 딱 보는데 마이너스 엄청 많아. 삼계탕 옆에 김치전이랑 이제 두부조림이에요. 어,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지금. 네. 아, 힘이 넘쳐요 지금. 딱 그냥 여러분들 지금 딱 느낌이 양파 올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오세요 그냥. 형님 올라가는데? 어? 형님 올라가는데? 형 안 되고 여성분들만. 딱 두 명 딱 들어올려 드리겠습니다. 힘이 딱 와, 딱 진짜 이런 게 진짜 몸에 딱 좋은 느낌이네. 아니요, 여기 다 이거 삼계탕 시키면서 이제 김치전이랑 그 두부 부침 온 거예요. 네. 아, 오늘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밥도 비벼 먹을, 밥도 그 말아서 먹을 거라서 생각보다 금방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아. 와, 웅키님 3도 이상 귀염이 떵께 고맙습니다. 유튜브에서 꽁님이 5만 후원을. 와, 아, 꽁님, 아이, 공부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더, 나중에 더 성공할 때 그때, 어? 아, 감사합니다. 아, 꽁님이 진짜 너무, 어? 아, 꽁님, 너 일단 고맙습니다, 엄청. 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내일 더 좋은 거 먹을게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곧 성공. 응? 그게 딱 닭죽이랑 딱. 아, 꽃님 고마워요. 네. 너무 잘 먹을게요. 어마어마합니다. 국물이 맛이. 이제 솔직히 여러분들, 삼계탕에 뼈가 좀 안 반말랐으면 바로 뼈를 빼고 먹는데, 뼈가 살짝 거스르게 하네요, 여러분들. 네. 그, 뼈 때문에 조심스럽게 뜯게 돼, 맞지? 옆에 빨간색 김치전이에요. 우리 찐찐님도 평가 다섯 개 고맙습니다. 아, 일단 김치 하나 올려가지고, 그냥, 다 올려가지고. 엄청 잘 드시네요. 누가 더 잘, 많이 먹었냐고. 저 하나 먹었는데 똥개가 다섯 마리 먹었습니다. 잔액이 나눠 고맙습니다. 저 진짜 하나 먹었는데. 베스킨이야. 와, 죽이 진짜. 그 뼈 발라내고 여기다 말아버리죠. 밥을 맞지? 되게 낫겠다. 어떤 거야? 어, 그 뼈도 이쪽으로 말고 여기다 말아볼게. 말아서 떠먹어보자. 좀 닦아줄게요. 아, 뼈 빼 이거? 응. 다 빼고. 아, 다리가 많네 여기에. 많이 먹어 다리. 아, 성인이세요? 아, 이것도 좀 빼고 이러는데. 하이, 아이러뷰. 밥 됐는가? 다행이다. 스티커 한 개 고맙습니다. 네. 스티커 하나 더 고마워요. 나 콜라 한번 마실까요? 콜라? 콜라! 딱 까면 이제 오우 씨, 오 놀래라.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 조심해. 시원하게 깔려있구만 이게. 오 씨. 우리 동생이 또 대추 되게 좋아하거든요. 콜라 말고 트레이비 여러분들 트레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콜라가 김이 안 빠지구만. 그래서 잘 빼놓고. 얼굴 튀겼어요. 뭘 봤대 이게. 아우 꼬니 5천원 고맙습니다. 저 고딩 하니 대학생이라고 가이드 하고 알바도 하고 있다고. 와. 아 꼬니 고맙습니다. 네 뭐든지 화이팅 하시고요. 잘하실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 또 3개 고맙습니다 아가님. 엄청 많네. 오? 3, 2, 1개? 고맙습니다. 또 2개 또 고맙습니다. 오하인. 아 아가님 100점. 와. 아 100점 고맙습니다. 백정, I love you. 아, 우리 아가님, 오 진짜 다들 고맙습니다. 아 다들 고맙습니다. 그럴게요. 네. 어 삼계탕 좋아하시면 많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 되면 시청자도 많이 안 들어왔어요 오늘은 좀. 근데 삼계탕을 진짜 좋아하시면 많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나 대추 싫어한다는 거 알면서 대추를 있네 이렇게 컵에. 어, 동생 대추 좋아하지 않았어? 아 나 대추 매니아 아니다. 아 진짜? 아 우리 웅킹님 1-1 귀요미 고맙습니다. 네 좀 끓일게요. 아 웅킹님 1-1 웅킹님 또 2-2 아 또 3-3 귀요미 떵께 또 고맙습니다. 와. 아 고맙습니다. 아 생방 처음이세요? 껍데기 줄 알았는데 인삼이네. 다리 동생이 넣어놨나? 아 다리 있었지.
또 4개 고맙습니다. 우리 오하이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학교 가기 싫어요? 현재 맞아요, 저희. 저희도 학교 진짜 가기 싫었었는데. 삼계탕 있네. 대추는 먹으면 안 된다. 형, 응? 딱 다리를 잡았는데 살 때문에 부서진 게 뼈가 부서져. 상덕을 내 거기서 이빨을 꽤 세게 안 깨문다. 아, 와 우리 운준이님 50개를 고맙습니다. 너무 잘 먹을게요. 와. 아, 대추를 으깨서 국물에 넣고 살짝 으깨면 맛있어요? 저희는 대추 없는 걸로. 안 잡아, 저희 씹어없어요, 여러분들. 저 25, 27살이에요. 네. 이건 내려놓을게요. 뼈가 없으려고 먹을 수가 없네. 삼계탕이랑 백숙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저도 그걸 모르겠네요. 같은 거 아닌가? 삼계탕은 좀 작은 닭이라 하나? 작은 닭이 삼계탕일까요? 백숙은 좀 큰 거? 맞지. 오래 끓인 건가? 저도 대추 그 뭐지 끓여 먹는 거는 좀 어려워해요. 맛있겠다. 아가님 3개월 상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가님. 오늘 진짜 많이 주시네요. 하트 고맙습니다. 네 김치 딱 올려서 먹을게요 제대로. 아 살점 몇 개 남겨놓고 그랬나? 살점? 왜? 살점 빼줘? 닭죽은 살점 또 있어줘야 되거든. 살짝 그렇지. 아 아가님 오다이오 고맙습니다. 오다이오 기름 땅게.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가님 고마워요. 아 저희 하루에 4개씩 올려서 먹방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오늘 2시간 동안 파도 타면서 봤다고. 와 하루에 4개씩 보시는 사람 있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4개씩 보기 힘들던데. 솔직히 저희 하루에 4개 올리잖아요. 네, 솔직히 이제 맞춤형 영상이거든요. 이제 딱 좋아하시는 영상만 딱 이렇게 보게끔 하는 건데 혹시라도 4개 다 보시는 분들 있어요? 오늘 5개 보셨어요? 와 첫 번째 여러분들도 아 영상 올라갈 때만 보시나 이제? 다 보신 분도 있구나. 와. 아 다행이네요. 예. 네. 뼈 치워보고 이거 먹어라. 뼈를 이쪽으로 줘보고. 그대로 부어보라 여기다. 뼈를 좀 뺄게요 이제. 네. 아, 다 보세요? 와. 와, 다 보신 분들 있구나. 네 개 보기는 해요. 근데 1분만 보시죠. 그런 것 같은데. 다, 진짜 다 보시는 분들도 있어. 와, 다 보신 분 생각보다 많으시네. 어, 고맙습니다. 더 많이 올려줬으면 좋다고. 나중에는 진짜 먹방도 아니라 여행 같은 것도
여행 방송도 재밌을 것 같아 나중에. 맞죠? 딱 김치 딱 해서 딱죠. 와우, 엄청 맑아요. 곰탕 같아 딱 봤을 때. 와, 맑아. 1분도 못 봐요? 아, 그래요? 와, 엄청 맛있어요. 와. 맛있나? 진짜 맛있다. 역시 밥 말아 먹어야 돼. 아, 여수 좋죠. 저 여수 자주 갔었는데. 어, 최고예요, 최고. 국물도 딱 맑아서 잘 됐다. 그랬더니 하는 콘텐츠 때문에 설거지가 한 배 더 늘었죠.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한 개의 그 맛이지만, 오늘이 좀 타격이 컸어요. 고기 불판 때문에. 힘들었나? 고기 불판 가끔 나오겠죠? 예, 그래도 접시로 먹어야 되니까 그게. 진짜 맛있어요. 삼계탕도 맛있긴 한데 솔직히 이제 죽 같은 거나 밥 말아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요순 돌게장이죠? 예, 돌게장 맛있죠. 돌게장. 아이, 서비스로 준 거예요. 제발 저 한 입만 주라고 오세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간이 딱 맞아요. 너무 싱겁지도 않고 너무 짜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아, 고소하다 해야 되나? 던킨 아이스크림 두통 먹는 거 따라하다가 두통 온다고. 아, 제가 차가운 것도 잘 먹어요, 여러분들. 차가운 거를. 진짜 맛있다. 막 다들 그러더라고요. 던킨 감철 이빨이라고. 와, 막 감철 치아다, 턱이 좋다 하시는데. 근데 너 진짜 치아 좋잖아. 치아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인정해요, 그래도. 동생이 엄청 좋아. 소리 미안해요. 치아도 좋은 것 같아요. 아, 보기 좋아요. 아, 고맙습니다. 동생 많이 드세요. 어우, 시원해요. 네. 네. 와, 김치 그 많은 걸 다 먹었네. 확실히 김치 도둑이긴 하네요. 저도 요리할 줄 알아요. 근데 기똥이 요리 더 잘해요, 저보다. 아, 밥알이 불어서 많아졌어요. 게이드. 밥도 잘 되고 맛있네. 참기름 살짝 뿌려서 먹고 싶다. 참기름 살짝 한판 뿌릴까요? 열무김치가 맛있어요. 네. 형도 열무김치 한번 여기다 주라. 아삭아삭 해가지고 여기다가 국물 좀 더 할까요? 커플분들은
심야 영화 잘 봐요? 저녁에 새벽에 하는 영화? 그지 않을까? 네. 다현 1도하기 김입니다. 함께 고맙습니다. 아, 두 번째 시청이라고 고맙습니다. 여기다가 좀 뿌릴게요. 살짝만. 무슨 치약을 쓰시길래 이가 그렇게 튼튼하신가요? 소금으로 닦습니다. 소금이 진짜 좋긴 하대. 네, 진짜로 여러분들. 얘도 딱 참기름 딱 해서 고소하니 참기름 진짜 좋은 참기름. 잘 보이진 않죠. 아 진짜 죽이는데? 동생이 참기름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 이게 지금 좋다 왜. 아예 소금 싫어 아니에요. 예. 목욕탕 갔었던 해봤어요. 목욕탕에서는 소금 있잖아 그게 소금. 아 진짜 삼계탕도 맞는데 뭔가 곰탕 같아요 느낌이. 맞죠. 곰탕. 와 밥이 쑥쑥 들어가네 오늘따라. 블리? 밥 먹어. 어떻게 빼야 되냐? 형님 고맙습니다. 아우 정한님이 금방 15,000 후원인데 안 보여도 되는 거죠? 맛있게 드시고 여름 건강하시라고. 와 15,000 후원 있었어요? 15,000원이요? 잠깐만요 올려볼게요. 왜 표시가 뜨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뭐 사라졌나봐요. 나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게 없네. 15,000 후원이랑 10,000 후원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정한님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동생 뭐 이거 풀어줄까? 처음에 주신 거 읽어드린 거 같은데 처음에 그거. 아아 우리 정한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 또 내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식 아이스크림 먹어요. 네. 어? 어, 내 거야? 어, 이거 어떻게 보여줘? 국자 될 수 있나? 오케이. 잠깐만. 어휴. 어, 내가 퍼줄게. 어, 그대로 부으면 된다. 오. 한 번에 퍼서 나누자. 오케이? 말이 없다? 오케이. 어. 밥 먹으려고? 손도 없다? 됐나? 어. 이걸 내려보자. 딴 데다가. 이거? 어. 오케이. 되기 때문에. 이거 치울게요. 되기 때문에. 아, 두 개 또 고맙습니다. 제 옷이 반짝이죠. 이쁘지 않아요? 오케이. 형, 뭔가 느낌이 그 같다. 뭐? 뭔가 수련하는 것 같아. 맞지? 어. 뭔가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런 거. 됐어. 왜 이렇게 불쌍해 보지? 이렇게 먹는 게. 맛있어 근데 진짜. 몇 개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었어. 와. 마지막 부분이 좀 괜찮네. 와, 기가 막히네, 이런 거. 네.
오이씨 굿굿굿 아 딱 좀 미치겠어요 한 잔 할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네. 헬로 헬로 댓글 다 보죠 와우 잠깐만 아프리카 외국분도 안 봐요. 네. 모르겠어요, 보는지. 외국말이 안 들어와요, 외국분들. 아, 뼈가 있어가지고, 뼈를 건져내요. 잔뼈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참기름 맛이 난데, 갑자기. 참기름 뿌렸나? 고소하라고 해도 해줬지, 또 센스있게. 그 전체에 다 뿌렸나? 평가에 안 당연하지 와 매너가 없으시네요 같이 먹어야 될 거 아이가 육수에서 참기름 막 나가지고 예. 잘 먹던가 동생 어? 난 그 닭의 그 깊은 육수를 좋아하지 참기름 고소한 참기름 좋아하지 않는다 와 진짜 맛있어 그거랑 똑같잖아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비유가 된다면 그 탄수육 시켰는데 탄수육 그냥 부먹으로 부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따지면 안 그러나 인정 어 탄수육 시켰는데 그냥 말도 없이 그냥 넣어버리고 와. 그런 거 아우 정한님 15,000원 고맙습니다 정한님 고맙습니다 와 오늘 진짜 아프리카노나 유튜브에서 이렇게 많은 후원들이 또 어제랑 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 또 주시네요 감사해요 아 고맙습니다 네 나 넣을 때는 나 물어보고, 응? 야. 그래도 맛있어, 참깨 넣으니까, 네. 아유, 저한테 고맙습니다. 어,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유. 아, 두부, 두부 좋아하나? 아, 형 이제 딱 여기까지 먹으면 돼. 배고파. 아, 이게 후원이 좀 늦게 들어오신 건가요? 아, 후원이 좀 늦게 올라오거든요. 한 40초 정도? 아, 우리 정한이 고맙습니다. 아, 우리 정한이 고맙습니다. 오, 좋아. 아, 우리 영킹님도 오다기 오는 개떡이. 오다기 오는 개떡이, 떡게. 고맙습니다. 앞으로 리액션 연습이요? 아, 그니까요. 아, 너무 잘 먹었던 것 같아요. 후시 그래도 베스킨 라빈스라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아,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녹화 끝.